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교기와 교우회기를 앞세우고 이사장님과 총장님, 교우회장님, 또 교무위원께서 식장으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뜻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민족고대 막강 신방 공공학번입니다. MBC 아나운서 허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인천기념관이 참 뜻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연대방송국 아이들을 방송으로 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자리에 제가 다시 이렇게 큰 학교 행사를 맡게 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감개무량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정말 많은 축하와 격려와 또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교직원 여러분, 주선회 회장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음의 생기와 푸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교 110주년과 교우의 창립 108주년을 기념하는 고대인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국내외 곳곳에서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든 고대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인재 양성을 통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숭고한 뜻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구국의 이념은 110년 동안 성실히 실천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고대 졸업생들은 공선사후의 고대 정신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광복후 혼란기와 산업화, 민주화 시기에도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든든한 기둥이 되어왔습니다. 지금도 고대 가족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배 고대인들의 희생과 공로가 있었기에 국민들은 고대를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과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깊이 있는 강의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공헌할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탁월한 실력과 훌륭한 품성을 갖춘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고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때 고려대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2015년 우리는 새로 취임한 총장님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연구 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연구혁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원과 세종 캠퍼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글로벌 인류 대학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혁신 과제와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대학 본부는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성원들은 학교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수님들은 깊이 있는 연구와 우수 인재의 양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은 후배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원대한 꿈을 품고 높은 목표를 향해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인도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과 도약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향한 열정과 힘을 하나로 모을 때 그 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교 110주년을 맞아 올해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교 110주년과 고대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고대를 향한 영광스러운 길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께서 우리 네 분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민족고대를 이끌고 계시지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고 계십니다. 염재호 총장께서 오늘의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염재호 총장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 그리고 또 30만 교우를 대표하는 주선의 교우회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려대학교 개교 110주년을 맞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학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던 1905년에 최초의 민족 사학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좌절하기보다는 뒤늦은 근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 불굴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으로 출범한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강한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으로 지난 110년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110년 좌절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며 해방의 날을 기다리던 인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독재와 부정에 항거하여 4.18 의거로 4.19 학생혁명을 이끌어낼 때 많은 희생을 감내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독재 체제에서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가 위수령과 긴급조치로 휴교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정치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폭압에 항거하며 오랜 인고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0년 호랑이의 기계로 우리 사회를 지켜온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보람이요 결의의 희망이었습니다. 진리탐구로 우리나라 지식사회를 이끌어왔고 실천적 지성으로 산업화를 추구하여 우리나라를 경제선진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으로 무장된 인재를 배출해서 우리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대학 평가 기관이 고려대학교를 주요 학문 분야에서 세계 100대 대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는 고대 교우들도 글로벌 KU 고려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대학의 현주소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대학이 시대를 이끄는 지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영혼 없는 수월성을 지향하며 무한 경쟁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양적 팽창은 질적 우수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형식지의 일방적인 전수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암묵지의 체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외부 평가와 다양한 규제는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교육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공선을 앞세우는 전 인격적 지성을 배출하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기능적 지식인만을 배출해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경쟁과 갈등, 불안과 좌절, 절망과 분노로 점철된 이 시대에 대학의 사명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촌 선생의 공선 사후의 정신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고려대학교의 교육적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110년을 넘어 우리 고려대학교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미래를 이끌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자 합니다. 110년 전 교육구국의 사명을 주창했던 근대화의 선구자들처럼 21세기를 개척하는 민족적 소명의식을 갖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려대학교가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변화는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와 재앙이지만 개척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와 축복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끝없는 혁신으로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고려대학교의 자긍심은 과거의 성취와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도전과 투자에 있습니다. 110주년을 넘어 새롭게 태어나는 고려대학교를 통해 우리는 고대의 자긍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의의 보람인 고려대학교의 앞날에 영광과 희망이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염재호 총장께서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고려대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더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 30만 국내외 교우와 함께 교우회와 또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주선회 교우회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우회장님을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모교 우리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고대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모교 고려대학교의 개교 110주년을 자축하고 30만 고대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고대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고려대학교 110년 역사는 단순히 한 대학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교 고려대학교는 1905년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자는 이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제 암흑기와 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면서도 교육구국의 정신으로 숱한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이용익, 손병희, 김성수 선생과 같은 성각자들이 정성을 다해 모교를 이끌어 민족고대의 기틀을 쌓았고 이곳에서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을 배워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처럼 모교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립대학으로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일구어온 인재양성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모교가 이루어놓은 높은 위상은 대학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학교 발전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 110년의 영광에 안주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국내외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는 노력을 한시라도 게을리할 경우 모교의 명성은 그야말로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민족사학이라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해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위기로 닥칠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본적인 반성과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됩니다. 현실 인식에 대한 무감각, 모교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모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진취적인 의지, 반드시 한국 최고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침 올해 새로 취임한 모교 염재호 총장께서는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를 모토로 학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단, 학교,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일심으로 단결해 염재호 총장이 주창하고 이끌어가는 바를 힘껏 도와야만 합니다. 모교가 과감한 혁신과 개혁을 통해 한국대학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30만 교우들은 한마음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처럼 모교 11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오늘, 고대인의 가장 큰 명예인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는 정몽규, 윤재균 두 교우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몽규 교우는 기업인으로서 산업발전과 경영선진화를 이루었고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스포츠 발전에 크게 공헌해오고 있습니다. 윤재균 교우는 두 편의 작품이 천만 관객을 넘어선 유일한 영화감독으로서 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아울러 50여 년 언론인의 외길을 걸으면서 한국 언론 출판 문학에 크게 기여해오신 특별공로상 수상자 심상기 교우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는 지난해 세월호 당시 제자들을 살리려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고 전수영 교우님을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고 전수영 교우님은 참 스승의 표상이자 고대중신의 충실한 체현자로서 모교와 교회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교 1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로로 모교로부터 크림선 우호도 수상자로 선정되신 우리 전윤자, 정유근, 김재출 교우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교 110주년을 맞아 고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모교의 더 큰 발전을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교우님들, 그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 교회 후쿠다 아키히데 대표 간사님을 비롯한 우정의 방문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모교 고려대학교가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교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선회 교우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올해가 이제 110년이 됐습니다. 예, 110년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고려대학교의 발전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마동훈 미래전략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동훈 미래전략실장을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유니버시티 110 years and beyond. 오늘 개교 110주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한 고대인의 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려대학교의 미래, 고려대학교의 발전 계획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의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역사를 통해 대학은 시대의 국면마다 인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구국, 민족을 일으킬 희망이 되라. 고려대학교도 이 역사적 사명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민주화의 긴 여정, 산업화의 뜨거운 경주. 민족의 나아갈 길을 앞장서 달리며 세계의 대학으로 성장한 고대. 이제 고려대학교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지식, 즉 내재화된 암묵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2015년 인류는 또 한 번 대학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고대는 그 대답을 주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젊은이를 위한 21세기의 대학. 고대가 새로운 대학 교육의 표준을 만듭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충만한 미래의 리더에게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뜨겁게 토론하는 지성의 놀이터로서의 대학. 제도의 한계, 캠퍼스와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 강의실을 뛰어넘는 교육. 평생의 벗을 만나 우정을 쌓고 폭발하는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장. 젊음과 탤런트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는 삶. 교과서 밖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를 성장시켜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 우리의 교육은 그런 리더를 길러낼 것입니다. 세계화는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의 글로벌은 세계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는 대학이 세계와 만나는 길들을 개척해갑니다. 세계 앞에 민족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과 끊임없는 협력,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연구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탐구를 위한 전진을 계속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대학. 그래서 그 열매를 인류에게 돌려주는 대학. 고대는 학문의 열정을 공동체와 나누는 대학입니다. 평생 학습을 위해 대학의 강의실을 열고 때로는 울타리 너머의 사람들에게 철학을 구원하며 고등학생과 노벨상 석학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시도와 파격적인 실천, 시대를 읽는 학문, 공동체와 나누는 지식, 진리 탐구를 향한 고대의 심장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첨단 의료복합연구센터 KU매직을 통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암, 백신, 의공학 첨단 분야 연구 등 고려대학교는 이 시대 인류에게 필요한 학문과 연구의 탐험을 앞장서 이끌어갑니다. 고대는 가장 많은 기부를 받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고대가 가장 많은 신뢰와 기대를 받는 대학이라는 뜻이며 그만큼 고대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입니다. 인재 발굴처를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아내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실천하는 지성의 책임을 다해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고대. 시대의 도전에 앞장서 응전하는 고대.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학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척하는 지성을 육성하여 대한민국과 인류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21세기, 대학의 길을 묻는 세계의 질문에 고대의 대답은 개척하는 지성입니다. 민족 고대를 넘어 세계 고대가 걷는 길, 그 길이 바로 세계대학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열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갑니다.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KU The Future. 고려대학교. 이제 고려대학교가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과 우리 사회를 넘어서서 고려대학교가 전 지구촌 세계 시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대학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생각합니다.
1905년 최초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족과 조국이 풍전등화해 있던 그 시절에 우리의 선배 엘리트 지성들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조국의 미래를 탐구했습니다. 1935년 안암의 언덕에 퍼져나는 빛을 보라. 안암의 언덕에 답지한 경향각지의 성금들로 고려대학교의 석조 건물들이 안암동에 들어서면서 우리 엘리트 지성 선배들은 건국 후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분야에 동량들이 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고려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2015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학의 환경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엘리트 지성을 키우는 교육장이 아니고 대중교육의 현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40년간 4년제 대학생 수의 변화는 약 14배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35년 동안 대학 진학률은 무려 6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변화가 반드시 질의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사회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대기업 취업자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형 인간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사회의 일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20년 후에 가장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일자리들은 지금은 저희들에게 많이 낯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은 나약한 지식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개척하는 지성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대학은 지식의 단순한 전수자가 아닌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학은 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개척하는 지성, 누구일까요? 지식의 경연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21세기형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미래와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개척하는 지성입니다. 개척하는 지성,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고대가 개혁해야 합니다. 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먼저 교육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연구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고대 의료원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35년 전통을 가진 세종 캠퍼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재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3 캠퍼스는 개척하는 지생의 산실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율과 신뢰 그리고 책임, 이것이 바로 미래 교육 핵심의 출발점입니다. 교수님들의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공부, 신뢰, 책임지는 자세가 바로 미래 교육 핵심의 중심점입니다. 미래 교육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 출범했거나 또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이 탄생됩니다. 대학교육개발원이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인재개발원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감독.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자율과 신뢰 그리고 책임이 메꾸게 됩니다. 한 학기를 꼭 16주 동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세 학기를 하는 유연학기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16주 동안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12주, 10주 혹은 8주 동안 한 학기의 공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수님들은 국내외에서 연구에 매진하실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캠퍼스 내외의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개척하는 지성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SK미래관이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SK미래관은 몰입과 소통의 학습 공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칸막이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주입식 교육의 현장으로의 대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몰입할 수 있고 또한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그 학습 공간, SK미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척하는 지성의 가능성과 잠재력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배들을 뽑겠습니다. 새로 바뀌는 입학 전형은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생각하는 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대학 캠퍼스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외국인 교수와 학생이 더 편하게 느끼는 명실공히 제대로 된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크와 플립드 러닝, 고려대학교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융합 연구가 바로 미래 연구의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미래형 융합 연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부단히 산학 국제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산업화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해서 후속 미래 연구 분야에 계속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 대학 행정은 지금도 고려대학교,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 행정의 모범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시점입니다. 초인류 스마트 행정을 지향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캠퍼스별로 학사 지원본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장님, 학과장, 교수님, 학생들 모두 행정의 굴레에서 자유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초인류 스마트 행정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KUMC, 또 한 번의 마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융복합의료연구센터가 안암병원에 인근에 생겨지면서 KU매직 프로그램이 가동되게 됩니다. KU매직,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고려대학교 3개 부속병원이 제일 앞에 서고 국내외의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형 가치를 창출하는 KU매직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KU매직은 안암동 인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홍릉밸리와 연결되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이 바로 미래형 연구센터인 KU매직의 중심지가 됩니다. 새로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드디어 강남 청담동에 진출합니다. 청담동 기부대지 위에 사회적 기여의료시설과 건강검진센터가 금년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드디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깃발이 서울 청담동에 마구 휘날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 혁신의 출발점은 차별성과 수월성입니다. 남과는 다른 연구를 하고 보다 수월한 연구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새로운 융합전공 중심의 캠퍼스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에 제3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캠퍼스는 글로벌을 지향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세종 행정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는 많은 정부 부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민간 국정자문 핑크탱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정책 전문대학원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산학협력, 연구와 교육 시스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국가정책 과정에서는 퍼블릭 컨설턴트, ODA 전문가, FTA 협상 전문가가 양성될 것입니다.
산학협력 및 연구교육 부분에서는 약학대학과 바이오메디컬 분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분야, 국제 스포츠 마케팅, 한류 문화 콘텐츠, 북한 및 통일 정책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산학협력 연구와 교육의 금자탑을 쌓겠습니다. KU the Future 개척하는 지성을 길러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1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110년 이후에 우리가 갈 길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광의 그 시간을 같이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민족과 세계 시민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힘차게 재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당훈 미래전략실장께서 향후 고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마동훈 미래전략실장께 큰 박수로 격려의 뜻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상대평가 시절에 학부를 다녔던 제 입장에선 상대평가가 없어진다는 점이 가장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렇다 보면 정말 많은 재원이 들겠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 기금이 엄청나다 그러죠. 40조 원 정도 달하고요. 매년 하버드대 졸업생들 3만 명이 정기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재호 총장께서 또 많은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큰 금액을 모금을 하시다 보면 기부금액이 또 큰 만큼 그만큼 또 고려대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가장 내세우는 세 가지 가치인 자유, 정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도 많은 고대 가족들이 작은 마음을 모으는 아름다운 기부가 있습니다. 5월 5일부로 공식화가 됐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인데요. KU 프라이드 클럽은 매월 만 원씩 한 구좌로 지속적으로 학교를 후원하는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도 5월 5일부로 공식화됐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못했는데요. 예. 돌아가서 이 정도 금액은 저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270분이나 참여를 하셨고요. 천구자를 벌써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평생 몸담은 고대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에너지안전팀에 근무하는 김성광 선생님께서 KU 프라이드 클럽에 100구자를 기부를 해주셨는데 김성광 선생님께서 오늘 30주년 근속 또 수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김성광 선생님 어디? 아, 여기 앞에 계시는군요.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속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보내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정말 기쁜 순간이지요. 네, 표창과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장기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30년 장기 근속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18분의 30년 장기 근속자를 대표해서 허명회 교수님, 손용석 교수님, 송병국 부장님께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표창장은 법인 이사장께서 수여하시고 총장님께서 부상과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수상자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와 함께 오늘의 수상자와 또 시상자를 맞이해 주시고요. 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가족 동료분의 꽃다발은 식이 모두 끝난 이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허명회 선생님, 귀하는 1984년 9월 1일부터 장기 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해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5월 5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염재호 총장께서 부상과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손용석 교수님,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손용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송병국 부장께도 수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송병국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 세 분은 나란히 서셔서 총장님과 이사장님과 함께 짧게 기념 촬영을 하고 다음 수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밝게 웃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총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잠시 단상 위에 좀 기다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년 장기근속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96분의 2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해서 주진수 교수님, 안선희 과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자,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진수 교수님, 표창장 주진수 선생님, 귀하는 1995년 3월 1일부터 장기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본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5월 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표창장 안선희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 두 분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동안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장기근속자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년 장기근속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99분이 10년 장기근속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대표해서 최기항 교수님, 정재환 주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표창장 최기항 선생님, 귀하는 2005년 3월 1일부터 장기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해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5월 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정재환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같이 나란히 서 주시고요.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조금만 더 시상을 위해서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석탑 강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1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시상을 하는 석탑 강의상인데요. 수강 학생들의 수강 소감 설문 결과에 근거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자들이 뽑은 멋진 우리 교수님을 뽑는 그런 시상입니다. 전임 전공무문 46분의 수상자를 대표해서 문과대학 정우분 교수님과 전임 외국어 강의부문 24분의 수상자를 대표해 공과대학 김성범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이외에 전임 교양부문 7분, 비전임 및 강사부문 49분, 교육강사부문, 교양강좌부문 20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정우분 교수님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탑 강의상 문과대학 정우봉. 위 분은 2014학년도 2학기에 탁월한 강의로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자들이 직접 선생님께 드리는 상이라서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석탑 강의상 공과대학 김성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 네, 총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직원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대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인데요. 올해 32분의 공로상 수상자를 대표해서 남윤주 주임께서 수상하겠습니다. 남윤주 주임, 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교무팀 남윤주. 이분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함으로 본 대학교 포상 규정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물론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교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가 원활하게 예,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크림슨 어워드 시상이 있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내려가지를 못하십니다. 네. 크림슨 어워드 시상이 있겠는데요. 2013년부터 고려대학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기여하신 분께 크림슨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발전 공로상을 특별히 제정을 했습니다. 그 공로를 기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자는 정유근 대양상선 주식회사 사장께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크림슨 어워드 정유근 대양상선 주식회사 사장.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해송법학도서관에 직접 쓰신 그 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먼저 꿈꾸는 자가 되어주심에 고려대학교가 더 큰 꿈을 꾸도록 이끌어주심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의 높은 헌신의 뜻을 가슴에 새긴 고대는 이웃과 세계를 더 크게 섬기는 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유근 사장께서는 2007년 3월에 개관한 해송법학도서관 건립에 크게 기여를 하셨고요. 로스쿨 도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학도서관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총장님을 단상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은 다음 수상자가 있으십니다. 전윤자 교우님이신데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여성 1호 졸업생이시고요. 2010년에 정말 수많은 또 도움을 학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전윤자 교우께서 마련해 주신 전윤자 장학금을 조성을 했고요. 매 학기 두 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참석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셨고요. 저희가 전윤자 교우님과 가족분들에게 별도로 상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상자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신데요. 동원그룹 회장께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고려대학교를 후원하고 계시는 든든한 후원자십니다. 고려대학교가 봉사하는 리더 양성을 바라면서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 건립금으로 상당히 또 많은 마음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이 자리는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시상식을 추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교 시상을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교우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상 시상이 있을 텐데요. 먼저 작년도 모교 방문 행사를 위해 헌신하셨던 교우들에 대한 교우회장께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74학번 선배님들이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 준비에 애써주셨는데요. 서른 준비위원장, 신도호 집행위원장, 박혜원 여교우회장, 김인빈 재무위원장, 황원석 IT위원장, 그리고 84학번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이인영, 이용훈, 김민기, 조은석 공동준비위원장, 조용봉 집행위원장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다는 참석을 못하셨고요. 네 분의 교우께서는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수상자께는 교우회장님께서 상패를 증정해 드릴 거고요. 축하 꽃다발은 김규태 수석 부회장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공로상 신도호 교우님. 그 교우님께서는 2014년에 개최된 74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집행위원장으로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항상 모교와 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노고를 기리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30만 전 고대 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주선회 축하드립니다. 네, 공로상 박혜원 교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김인빈 교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용훈 교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로상 김민기 교우님 네. 김민기 교우님께도 상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네, 나란히 서셔서 함께 또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 예, 함께 나란히 서주시고요. 수상하신 모든 분들 함께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내려가 주셔도 좋고요. 우리 교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은 조금만 더 네, 단상 위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음은 가족 중에 정말 대단합니다. 5인 이상이 교우시거나 직계 3대에 걸쳐 고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고대 가족상 시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받아보고 싶은 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올해는 김영옥 교우님 가족이 5인 교우 가족상 그리고 김영식 교우님 가족이 3대 가족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호명해드린 고대 가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대 가족상은 고대를 상징하는 용맹스러운 호랑이 모양의 기념패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교우님 가족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김영옥 교우님은 불문과 66학번이시고요. 그리고 오빠이신 김영창 교우님은 경영 62학번, 그리고 아들 이규복 교우께서는 전기전자전파 95학번, 그리고 아들인 이준복 교우께서는 식자경 97학번, 그리고 또 아들인 이형복 교우께서는 경영대학원, 이렇게 다섯 가족이 네, 함께 고대 교우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기념패를 예, 전달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분들 함께 네, 우리 교우회장님과 예,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아남동의 기운을 받고 네,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영식 교우님 가족께서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식 교우님 가족입니다. 본인이신 김영식 교우님께서는 상학 55학번이시고요. 네. 그리고 아들인 김준호 교우께서는 전기공 83학번이시고 또
손녀인 김재희 교우는 화공생명의 1영학번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45년 차이가 나게 지금 이곳 안암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호랑이 모양의 기념패를 전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나란히 예 3대가 모여서 예, 손녀딸이 가운데 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됐죠? 네, 고맙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은 네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 조금만 더 예.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범 지부 분회 표창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을 통해 타 지부와 분회에 귀감이 된 모범 지부 및 분회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모범 지부로는 포항, 시카고, 러시아, 필리핀 교우회 그리고 모범 분회로는 유한 킴벌리 분회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세 분이 해외 등 멀리에서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포항 러시아 필리핀 교우회에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포항 교우회 귀교우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교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해 지부를 활성화했고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므로 올해의 모범지부로 선정하며 30만 전 고대 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주선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창패 러시아 교우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필리핀 교우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자들은 네,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교 및 교우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신 분께 드리는 특별 공로상의 시상 순서입니다. 올해는 한 분의 수상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시사저널 회장이시지요. 심상기 교우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50년간 다양한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이 한국 사회 언론 출판 문화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셨고요.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십니다. 수상자께는 상패와 순금 금메달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심상기 교우님 무대 위로 모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염재호 총장님께서도 잠시 올라와 주셔서 함께 시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공로상 법학과 55학번 심상기 교우님 그 교우님께서는 1961년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신 후 경향신문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언론계에 투신해 경향신문 사장과 서울문화사 사장, 일요신문 사장, 시사저널 사장을 역임하시며 한국 언론 출판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50여 년간 한국의 언론 현장 중심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당당히 언론 경영에 정도를 걸어오셨으며 뉴미디어 사업 분야에 선도적으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언론 문화 창달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언론 출판 문화 분야의 발전을 지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우님의 삶은 후배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었고 모교와 교우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우님께서 쌓아오신 특별한 업적과 공로를 높이 기리며 30만 전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15년 특별 공로상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주선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염재호 총장께서 직접 순금 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분 나란히 예, 한번 서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원래 이제 이 수상과 시상의 자리는 기뻐야 하는데요. 오늘 이 사회봉사상 시상은 뭐 마냥 기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늘 우리가 이 교우님을 좀 추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분께 시상하는 사회봉사상 올해 수상자는요. 작년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다 희생이 되신 고 전수영 안산 단원고 교사입니다. 전수영 교우의 부모님 두 분께서 오늘 사회봉사상 상패를 대신 수상하시겠는데요. 따뜻하고 또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박수로 두 분 부모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상 고 전수영 교우님. 그 교우님께서는 2012년 모교 국어교육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부임하셨습니다. 평소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했으며 제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꿈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훌륭한 선생님이자 자랑스러운 고려대 교우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고 전수영 교우님께서는 침몰하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히며 마지막까지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다 희생된 참 스승의 표상으로 두려움에 맞선 한 인간의 용기와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고 전수영 교우님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0만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15년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주선회.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감히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뭐 당연히 드릴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부모님께 따뜻한 박수 한 번만 더 보내드릴까요? 예. 자, 이제 2015년도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고대 교우로서 국가 사회 및 모교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분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정몽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윤재군 영화감독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정몽규 교우께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성장 발전시키셨고요. 윤재군 감독께서는 영화 해운대와 국제시장 등 천만 관객을 넘어서 훌륭한 영화를 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순금 한 양의 금메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두 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정몽규 교우님, 경영학과 80학번이십니다. 규 교우님께서는 1985년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후 현대자동차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회장과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차례로 역임하시며 현대자동차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셨고 탁월한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성장 발전시켜 한국 산업의 세계적 위상 제고와 경제 발전 및 기업 경영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포니정재단과 아이파크 사회봉사단, 재단법인 축구사랑 나눔재단 등의 사회공헌기구를 설립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매년 후배 장학금 지급 및 모교 발전기금 기탁을 통해 고려대학교의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우님께서 쌓아오신 업적을 깊이 새기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30만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15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주선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윤재균 감독의 시상 앞서서 예,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은 따로따로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세 분, 시상해 주신 세 분을 먼저 사진 촬영을 하고 계속해서 윤재균 감독의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윤재균 감독님께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윤재균 교우님, 경제학과 90학번이십니다. 그 교우님께서는 1996년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2001년 영화 두사부일체를 시작으로 영화 창작 활동과 영상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특히 2009년 영화 해운대와 2014년 영화 국제시장 등 두 편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각각 천만 관객이 넘어선 훌륭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면서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윤재균 교우께서는 서울문화예술대상 심사위원장 및 클린 콘텐츠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세계 속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발전에도 공헌을 하고 있으며 고려대 출신 영화감독으로서 모교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우님께서 쌓아오신 업적을 깊이 새기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30만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15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주선회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윤재균 감독께 부상으로 저희가 순금 메달과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윤재균 감독과 세 분이 먼저 사진 촬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님께서도 함께 예, 이 이후에 다섯 분이 사진 촬영을 하는 걸로 이 시상 순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좀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수상을 하신 두 분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시상을 위해 써주신 교우회장님 그리고 염재우 총장님 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상 순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의 11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특별한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축하 연주곡을 저희가 함께 하실 텐데요.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중에 가장 유명한 곡으로 꼽히는 19번의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입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존경에 마지 않았던 하이든의 영향을 받아 작곡한 6개의 현악 4중주 가운데 마지막 곡이라고 하고요. 또 가장 전성기였던 1785년에 작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1악장이 조금 느린 도입부로 긴장감을 조성하며 시작되는데요. 곧 이어서 등장하는 주요 부분의 쾌활한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친밀한 우호관계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현악 4중주 연주는 국내외 유수한 콩쿠르를 휩쓸며 클래식계의 라이징스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학생들이 이 자리를 위해 기꺼이 와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축하 공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좋은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네 분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교가 제창인데요.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행사의 끝에 의관을 정제하고 남쪽에서 술을 먹을 땐 북쪽을 바라보며 옷을 가다듬고 교가를 부르고 늘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였습니다. 새벽 3시에 술이 취했는데도 선배들이 갑자기 교가 그러면 모두 일어나서 옷을 이렇게 단정히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110주년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 순서로 교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옷을 단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악부의 연주에 맞춰 함께 교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10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